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원전주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원자력 관련된 쪽도 에너지 한 축으로서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AI가 대세가 되고 있는 관점인데, AI가 대세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보다 에너지는 더 집중돼서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2.5배 더 늘어난다라는 쪽의 분석도 나온 만큼 앞으로 어떤 전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원자력 쪽에 대한 또 원료죠. 우라늄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2월 중에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쪽에 공개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언급됐던 원전 4기가 포함되면서 혹시나 SMR 같은 소형 원자로 쪽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원전 수주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보통 순서대로 가게 되면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영국 쪽에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도 주가에 작용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한 종목을 찾아봤을 때 일진파워에 대한 주가 흐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진파워는 발전소 경상정비 공사에 주력하는 회사인데 그밖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주요 파트너로 이어지면서 원자력 발전의 주요 설비를 국산화하기 시작하고 또 원자력 기자재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기대감도 계속 커지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핵융합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에 대해서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핵융합 관련주 쪽으로도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최근에 살짝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시도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가 이어지는 15,0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지금 전력 소요의 급증과 우라늄 가격의 강세 그리고 원전 해외 수주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일진파워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애플의 비전 프로가 판매 호조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 뭐 뉴플렉스도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의 경우에는 지난 19일 때 예약 판매를 좀 시작한 비전 프로가 사전 예약 수가 시장치를 좀 넘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한 16만 대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애플이 기존에 좀 예상을 했던 것은 초기 판매 예상치가 한 6만 대 정도였는데 이거에 한 두 배 이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되긴 하지만은 그만큼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XR이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은 당분간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은 좀 더 시세 분출의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거래일 때 메타버스나 VR 관련된 종목들 중에 동은 아나텍과 나무가 뉴프레스 등이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비전 프로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각이 덜 받은 종목인 동훈 아나텍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훈 아나텍의 경우에는 휴대폰 등에 이제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회로 설계를 하고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XR, AR 쪽에 뭐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이 동훈 아나텍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합적인 테마가 같이 좀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력 제품의 경우에는 모바일 카메라용의 그 AF 디바이스 IC 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VR 제품에 사용되는 오토포커스 구동 칩과 그리고 햅틱 IC를 좀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VR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OIS 그 IC 설계 단계에서 미세전류 제어 기술을 활용한 저전력 고효율 핵심 과제를 좀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
자동차 전장용 해틱 IC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이 동사의 모멘텀이 좀 상당한데, 특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저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자율주행과 의료기기 쪽이나 센서 등에서도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도 뭐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27,200원, 손절가는 22,2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애플 비전 프로가 초기 예상치의 6만 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16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수혜주 찾기가 한창인데요. 동훈 아나텍 관련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7,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